번의 빛나는 웃음 개그스타 시즌 2 삼색극장이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여자 후배들한테 정말 아니만해. 아 여자예요? 아, 네. 여자였어요? 여자 후배들이에요. 예. 덩치만 보고 남자적으로 시켰어요. 아유, 알겠어요.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밤에 빛내는 웃음 개그스타 시즌 2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새로운 코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그러니까요. 아 참 정말 고생한다 하면서. 옛날 신이 되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우리 때도 막 그렇게 고생하고 네. 매일 아이디어 꾸미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코너 하나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 혹시 선배님들은 예전에 네. 정말 괜찮은 코너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에 못 올린 작품들이 계세요? 아, 캔슬 당해가지고. 캔슬 당한 네. 거? 네. 저는 캔슬 당한 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네. 왜 없어? 잊혀진 코너가 있었어요? 저 없었어요 진짜. 전 태어난 그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주먹을 근데 예전에 그 유재석 씨랑 예, 예. 이병진 씨, 이태식 씨, 이덕재 씨, 김수용 씨 이런 분들 같이 했던 그 N번부에서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우리 마지막 승부를 잡으러 가자 해서 만들었던 덩크파이브라는 거 있었어요. 덩크파이브. 네. 거기 나왔어요? 덩크파이브. 제가 그래서 키는 굉장히 작지만 점프력이 한 3m 되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어요. 네, 남자 농구 선수로. 웃기네요. 아, 네. 웃기네요. 코너 한 3주 하고 유재석 씨가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군대 갔죠. 아, 네. 군대 갔죠. 네네. 아예 시작 단계에 없어진 코너가 네. 뮤지컬이란 코너가 있었어요. 아 뮤지컬? 뮤지컬이 아니라 뮤지컬. 뮤지컬을 패러디해서 무랑 쥐랑 칼이랑 나오는 뮤지컬이었는데. 아 신인 때. 아, 정말 제목만 봐도 아, 정말 화가 난다. 그냥 아예 없었어요.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아, 예? 그래 뭐 하는 그냥 무랑 쥐랑 칼이랑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안 하시길 잘했어요 진짜. 그죠?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네. 데뷔와 동시에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별로 의미 없었고 최근에 네, 최근에 그 거절당한 사업 아이템 없어 사업 아이템 박여사한테 거절당한 사업 아이템은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있었어요 최근에 최근으로 보자면 떡볶이집 아, 봉따 이런 거, 봉따. 네. 네. 아류다 하지 마라. 예, 안 됩니다. 봉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예. 언니 잘 말리셨어요. 아무튼, 우리 후배들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아이템에 혹시라도 이렇게 솔깃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갖다 쓰세요. 뮤지컬. 아이디어 대방출입니다. 덩크파이브. 뮤지컬 해, 뮤지컬. 네네네. 딴 데 보고 있네요.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자, 시작해봅니다. 개그스타 삼색극장! 손님, 빨리 와요. 여기가 이 부잣집 자식들만 온다는 그 유명한 군부대요. 야, 군대 털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왜요? 나 저번에 군대 털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화생방 훈련실 들어갔잖아. 그래서요? 3시간 30분 28초 동안 가스 먹고 얼굴 이렇게 됐잖아. 알았슈. 와, 성님. 여기가 내무실인가 봐요? 야, 내무실 안에는 TV 앞자리랑 선풍기 앞자리는 절대 털지 마. 왜요? 말년 병장 자리야. 아. 제대하고 나서 너 찾아가서 때려. 아, 그럼 맞기 싫으면은? 저기 TV가 보일랑 말랑한 자리, 구석 자리에서 간물대가 깨끗하고 각이 딱 잡혀있는 게 일병 자리네요. 정확하네. 정확해요. 야, 아. 야 근데 군대 오니까 건빵 먹고 싶지 않냐? 아, 건빵이요? 건빵 훔쳐. 기다려봐요.
손님 진짜 건빵 이슈. 야, 야 건빵에 가장 맛있는 거는 별사탕. 야 별사탕 먹자. 별사탕부터. 어우 달콤해. 형님. 근데 건빵 안에 별사탕 없어지니까 티 빵 나는데요? 그치 티 빵 나지. 어떻게 해요? 쳐. 에? 쳐. 야 별 뭐냐? 별. 야 이거 뼈알이다 이거. 뼈알. 어우 괜찮아. 두 개 모질라요. 뼈알. 뼈알. 야. 야 설탕 뿌려 달달하게. 야 형님 티안 나게 별사탕 먹으시오. 야 됐고 뭐 군발이가 뭐 훔칠 게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무기가 돈이 되니까 탄약고에 무기 훔치러 가자. 아 무기 훔치러 알았슈. 탄약고가 여기 저쪽 아니야? 아니 저쪽인가? 여긴가? 철컥 아니지? 형님 어 저 지뢰밟았슈? 뭐? 야야야 지뢰 야 침착해 침착하고 진정하고 어? 훔쳐. 아 지뢰 훔쳐. 훔쳐. 아 내 밟은 지뢰를 훔쳐. 훔쳐. 알았슈. 야 됐슈. 지뢰 훔쳤슈. 너 특수부대 출신이야? 취사병 출신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무좀 뽑았슈. 아무 알았어. 형님. 어. 근데 여기 지뢰 있던 거 없어지니까 티 빵 나는데요? 그치 티 빵 나지. 어떻게 해요? 심어. 아 지뢰 찾아서 심어. 지뢰 찾아서 심어. 알았어요. 지뢰가 어디 있을라나. 아유 보자. 아유 저쪽은 풀밭이고. 아유 이쪽은 꽃밭이고. 아유 여기 지뢰밭 여기 있네. 여기 다 지뢰요 다 지뢰. 야 컴퓨터 지뢰 찾기에서 레벨 한 10단계 된다 10단계. 야 여기는 발목이 두꺼우니까 발목 지뢰. 여기는 크니까 대전차 지뢰. 아 여기 아유 빨개지는 거 보니까 막 터질 것 같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손님 지뢰 찾았슈. 야 지뢰를 너무 막 다룬다 너. 지뢰 찾았슈. 야 심어. 아 심어. 앉아. 자 심어. 너는 이제부터 지뢰야. 내가 이렇게 건들면 뻥 하고 터지는 거야. 자 뻥 큰 소리. 자 건드렸다. 뻥. 자 건드렸다. 잘하네. 야, 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너 이쁘다. 잘한다. 너 남자한테 인기 되게 많다. 뻥. 아 그래도 너는 남자랑 데이트는 해봤다. 뻥. 너 그냥 들어가서 뻥만 치고 있어. 뻥 치고 있어. 그냥 옆 사람들한테 뻥 치고 있어. 주위 사람들 뻥만 치고 있어. 아 뻥 잘 치네. 아, 뻥 잘 치네. 야 알았어. 야 일단은 뭐 다른 거 훔칠 거 있나 한번 더 찾아보자. 형님. 형님. 왜왜 왜? 저기 김준호 상병화유. 야야야. 일단은 최대한 티 안 나게 우리 군인인 척해. 그리고 암호 되면 암호 말 잘하면 돼. 군인처럼. 아, 군인인 척. 그렇지. 알았슈. 알았슈. 당신들 뭐야? 암구. 김준호. 짧다. 김준호. 못생겼다. 이 뭐 하는 거야, 김준호? 안 웃기다! 다음은 네 차례야. 암구어를 대라. 김준호!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선배님. 아주 멋진 선배님. 맞았어, 이쪽으로 와. 아부하는 거 티 빵 나, 빵 나. 어? 너 자고 있는 거 티 빵 나. 일어나, 일어나. 어? 너 영창이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우리 영창이 하는 거 티 빵 나지! 저희 복불복 개그쇼는 100% 리얼 애드립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로 복불복 개그쇼 미용실 편 역할부터 복불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저는 손님입니다. 저는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복불복 개그쇼 출발합니다. 아, 뭐 찾으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아, 예. 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 계신데.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데. 아, 그럼요. 네, 머리 굉장히 잘 자르는 걸로 뭐 헤어 대회 나가서 막 항상 상 타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네.
병광세 선생님이요. 아, 병광세 선생님이요? 네. 아, 정말 힘이 좋으신 분이죠. 네. 저희 원장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 3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막 머리만 자르신다고. 네. 처음 들었어요. 잠꼬 대도 아니 뭐야? 이걸로 그냥 아, 가시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아, 선생님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요. 예. 그동안 차 한 잔 드시면서 네, 시간 보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손님 취향에 맞춰가지고요. 네. 예. 8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맛깔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요? 예. 좋아. 손님이 좋아하시는 거 많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많네요. 예. 예. 아, 저 항상 호텔 라운지 가가지고 네. 한 손에는 도넛, 네. 그리고 한 손에는 청국장. 아. 네. 그거 모르세요? 도넛 앤 청국장. 아~ 도넛 청국장. 아, 도넛 앤 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청국장이. 아, 근데 참. 식성이 특이하시네요. 예. 가시게 하자. 조금만 넣을게요. 예, 네. 조금만. 자. 아우, 너무 맛있겠네. 뭐 저는 평소 때 이걸 먹어보지 못했지만 몸에 좋네요. 몸에 좋아요. 네. 제가 평소에 된장국도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걸 돌리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드세요. 네. 던킨 앤 국장. 맛이 어떠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늘! 선생님! 네, 찾으셨어요? 아, 힘이 좋아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마님 좀 뵙고 왔습니다. 물레방앗간에 잠깐. 아, 그래요? 예. 여기 물레방아 많이 달렸네요. 아, 예. 제 예. 스타일입니다. 자. 아, 선생님, 저 네. 그 머리 좀 하려고 왔거든요, 또. 아, 오랜만 오셨네요. 예. 또 무슨 일로 얼마 전에 머리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이번에 회사 면접이 있어가지고. 아, 면접? 예, 좀 머리 해야겠네. 예, 회사 이미지에 맞게 좀 다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이미지에 맞게 어떤 스타일로 머리 자를지 한번 골라봐요. 네. 진짜 삭발이 있네요? 네. 진짜 삭발해야 코너가 진짜 웃겨요. 아, 네. 진짜 해야 진짜 웃겨. 제가 이번에 네. 그 면접 보는 회사 이미지에 맞게 네. 이렇게 자를게요. 어떻게 해요? 제발! 아. UV 머리로. 네. UV 머리로. 아. 아니. 무슨 회사인데 UV 머리로 자르는 거예요? 아, 이태원에 프리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예. 바로 지금 머리 해드릴게요. 네. 자, 킹구라 머리 해야 되니까 예. 도구 준비해라. 아, 어떤 도구를 준비할까요? 에이, 어떤 거 준비하기? 이태원 프리덤 머리 해야 되니까 그에 딱 맞는 도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쓰는 고주파 치료기 줘. 고주파 치료기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예. 머리라는데 고주파 치료기로 한다고요? 네, 이게 자극이 오면 예. 머리가 저절로 파마처럼 꼬여요. 아, 예. 저절로 꼬이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머리가 됩니다. 네. 아, 역시 네. 우리 선생님이네요. 그럼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금방 됩니다. 자, 예. 자,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제가 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뛴 게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죠. 복불복 미용실인데. 네,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지금 파마가 되는 거라고요? 자. 자, 킹구나 도와줘. 자, 예, 이제 지금 머리하고 해야 되니까. 예. 자, 아, 진짜. 아, 야, 이빨이 왜 시린 거예요? 자, 자, 빨리. 아, 킹구나 좀 도와줘. 아, 자, 그래. 다 됐다. 자, 자, 프리덤. 자, 다 됐습니다. 아,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킹구나. 네. 샴푸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손님, 샴푸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옆 의자로 옮겨주시죠. 네. 네, 옆 의자로 옮겨가지고요. 네. 손님이 정말 편안한 자세로. 네. 이렇게 여기는 동작을 취해 주십시오. 아, 여기에요? 네. 편안한 게 없는데 편안하다고? 손님이 정말 샴푸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투명 의자 자세로 있어 주십시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자 위에 올라와서 하셔야 돼요. 아, 정말요? 역시 원장님이세요. 투명 의자를 하셔야 샴푸를 이렇게 예. 하신다고요? 네, 투명 예. 의자를 그렇지. 예, 그렇죠. 네, 그래 샴푸를 해드리죠. 자, 자, 그럼 샴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를 해주세요. 아니 진짜... 좀, 아니 좀 더 올리고 살짝 네. 더 올리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자세 똑같이 네. 취해 주세요. 안 그럼 린스 안 해드릴 거예요. 아, 물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물이 좀. 시원하시죠? 아우,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우 시원해 보인다. 아유 두피가 건강하시네요. 네 입사를 아유, 해야 되거든요. 예. 두피 마사지 확실히 해드리고. 제가 지금 머리를 감기는 건지 김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아이고 참. 예, 살려주십시오. 어 누가 오셨나요? 어 어서 오세요. 예. 아 어서 안녕하세요. 제 가방 받아드릴게요. 아 계세요. 네. 예. 자. 아.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어디 앉으라고요? 여기 의자에 앉으라고. 저보고 지금 어디 앉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제가 예. 미용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예 아, 누구신데 자꾸 참.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뭐야 저 아저씨 저분 제가 정말 이 미용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예 제가 이 미용업계에서 20년 된 네 20년 된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헤어 드라이기 아 드라이기가 제 머리 아! 제 머리 좀 말려주세요. 아! 아 근데 냄새가 아! 아유, 아 점심 뭐 드셨습니까? 아, 선배님 여기를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제 머리나 좀 말려주십시오. 말려줘야겠네요. 눈이 매워 죽겠습니다. 샴푸라도 발라야지. 어디 쪽이 어디 쪽 말리길 원하세요? 아 그냥 아무데나 말려주십시오. 됐습니다. 머리가 말라야 되는데 더 습해지는 것 같아요. 20년 된 헤어 드라이기. 아니 성미 괜찮아요?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악취 빼고는. 아 근데 갑자기 헤어 드라이기 와갖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어 이쪽 미용업계 한 20년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룰렛을 돌려서. 룰렛을 돌려서요? 네네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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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정말 원장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꼭 이 말씀을 코너가 안 끝나면 쟨 저러고 있어야 되나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네. 대사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20년 동안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원장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감사의 뜻으로 꼭 이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어떤 얘기냐면 나 이대 나온 여자! 헤어 드라이기가 이대 나왔어. 아니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이 뭐야? 폭불목이자!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자. 역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해야 돼. 우리 사장님 가족처럼 대해줘. 어떻게 대해주시는데? 내가 뭘 잘못하면 아빠처럼 날 때려. 여름방학 때 운전면허 딸 거야. 영진 오빠가 운전 가르쳐줬지. 와 눈물이 쏙 빠지도록 무섭게 가르쳤어. 그래서 시험 붙었니? 아니 오빠랑 한판 붙었어. 진짜 에구구구구구구구구구. 자기한테 꼭 맞는 여행 가야 해. 나는 배낭 여행 말고 특별한 여행 갈 거야. 특별한 여행? 응. 간단하게 먹을 것만 싸가지고 간 특별한 여행이야. 간단하게? 짠! 나 지게 여행 갈 거야. 여름방학 때 영진 가서 부모님 인사드렸지. 아 영준 오빠 아버님께서 나 외양간 데려가시더니 영준 오빠 유행어를 하시더라고. 써 누가 키울 거야 써는. 야 너무 재밌으시다. 재밌긴 뭐가 재밌어. 그 소 나보고 키우래. 아 얘들아. 선배님. 야 내가 말이야 집에서 40년 전에 국민학교에서 썼던 일기장을 발견했어. 우와, 읽어주세요. 이런 변이 있나?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줄게. 네? 야,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인데 말이야. 6월 풍파리 일기. 6월 18일
다시 듣자 말금. 나는 커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결혼을 할 것이다.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이때부터 뭐가 잘못됐구만. 이런 변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응? 내 부인은 눈도 크고 키도 큰 재미있는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만 읽어. 그래도 우리 방학 동안에 놀지만 말고 좋은 시간 보내자. 추억 만드는 즐거운 방학 보내자. 경험을 쌓는 알찬 방학 보내자. 아이들 방학 동안 놀리지 말자. 니들 말이야 우체통 앞에 서 있어라. 그리고 카드 명세서 오면 잽싸게 나한테 갖고 와. 이번 달도 오바됐다. 에구구구구 잘 될 거야. 에구구구구 다 잘 될 거야. 네, 1라운드 네. 정말 함께 잘 봤습니다. 네. 네, 이봉 선배님 빨리 오시죠. 네. 아, 바쁘시네요. 네. 아, 예. 오시는데 아, 좀 거리가 걸립니다. 짧으셔서. 아, 네. 네. 아, 사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저희가 그 삼색장을 같이 한 지도 제법 됐더라고요. 아, 그렇죠. 평소 못했던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선배님한테 먼저 네.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코너의 특성을 살려서 복불복으로 한번 네. 가곤하고, 그간에 가곤하고 있어요. 네, 그간에 제 마음을 한번 네. 네. 아, 이걸로? 네. 네. 선배님 정말 그동안 개그스타 같이 하면서요.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정말 뭐를 하십니까? 아, 진심으로. 아, 네, 아,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네. 나는 돈을 몰라. 난 돈은 알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네네네. 준호 씨가 한번. 네가 한번 해보세요. 이봉원 선배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래, 한번. 나한테. 네네. 선배님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봉원 선배님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 싶습니다. 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더 험한 소리 듣기 전에. 네네네. 다음 코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요. 1라운드 네. 보시죠. 예. 여기는 현재 직장인들끼리 모여 요리 동호회를 이뤄 경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요리 냄새 그 코끝이 참 찡찡한데요. 현재 제 오른 왼쪽에 계신 분은 심사위원으로 모신 CF 모델 출신의 정찬민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 제 CF 모델 경력으로 봤을 때 네. 오늘의 심사 기준은요. 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현재 그 삼계탕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의사 출신의 이화랑 씨. 예, 저희가 지금 네. 하고 있는 요리가요. 예. 삼계탕인데요. 이 예. 삼계탕은 무엇보다 예. 이 닭의 신선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닭에 예.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자, 여러분 이 보시다시피 이 닭의 날개뼈 굉장히 연골에 손상이 없고 이 전체적으로 이 닭의 뼈들이 굉장히 붉은 동뼈인 걸로 봐. 이 닭은 토종닭입니다. 아주 신선한 재료. 아주 신선해. 너무 신선해. 예, 통째로 판명 났습니다. 야, 이 닭 예. 위생 안상하게 예. 잘 좀 보관해놔.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세탁소 직원 출신의 최충호 씨입니다. 자, 위생을 생각해서 먼지가 안 묻겠자. 이렇게 자. 자, 여기가 삼계탕요. 아, 삼계탕요? 예. 아, 이렇게도 보관을 하는군요.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부대찌개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헤어 디자이너 출신의 김승진 씨.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분은 전직 군인 출신의 김현수 씨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부대찌개에다가 예. 양파를 넣을 겁니다. 예. 네, 일단 양파를 다 까고요. 예,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깎이네. 예. 전자이발기로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양파 좀 잘 까지나요? 아, 지금 전자이발기로 양파를 까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 깎은 양파를 예. 부대찌개에 넣겠습니다. 제가 넣겠습니다. 양파 투척 준비. 전방에 양파 하나 둘 셋 공당. 아, 역시
직업에 맞게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닭의 손질이 왜 이래 이거? 야, 닭 손질 좀 해놔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삼계탕 아니 아유, 이게 통이 이렇게 굵어. 야, 이거 통을 좀 줄이고. 어, 손질 좀 하고 있어. 요거 밑단을 남기고. 아, 오케이. 토크로. 아. 자, 수선 들어갑니다. 재봉틀. 아. 야, 지금 재봉틀. 자, 수선 다 됐습니다. 수선 다 됐나? 예. 수선 다 됐으면 요리 시작하지. 준비됐나? 예. 자, 메스. 메스. 됐어. 자, 메스. 메스로. 자, 슉슉슉. 석션. 석션. 자, 자, 마 대추. 대추. 자, 대추. 좋았어. 자,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늘, 인삼. 인삼, 인삼 여기 있습니다. 좋았어. 자, 자, 현미 여기 있습니다. 현미. 이건 곱창의 사람아. 아, 아, 예, 예. 뭐하려고 임마. 예. 정신 차려. 예. 하마터 음식 망칠 뻔했어. 아, 예. 정신 차려. 예. 최근에 예. 중에 거의 다 와가 됐어. 예. 이제 완성 단계야. 예. 자,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 예. 자, 음식 뚜껑 열고. 자, 음식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닫아. 좋았어. 음식 아주 잘 될 거라. 성공적이야. 예. 좋았어. 아, 잠깐만. 음식이 아주 맛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이제 부대찌개에다가 예. 국물의 맛을 정하는 이 파를 썰어 넣을 겁니다. 아, 파를. 자, 예. 근데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야, 지금 미용사답게 야.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았어. 야, 근데 음식이? 나머지 채소랑 햄들은 다 어디 갔지? 두 발 뻗고 편히 요리하십시오. 온갖 재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뒤로 돌아. 이야! 지금 다 있네. 햄도 있고 각종 채소들이 다 있네. 다음은요. 예. 부대찌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라면 사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 라면 사리를. 자, 라면 사리를 넣고요. 예. 참기름을 이제 한 방울 자, 떨어뜨려 주면은요. 참기름. 면발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 보십시오. 자. 와. 이야, 지금 이게 머릿결처럼 엄청 예. 찰랑찰랑거리지 않습니까? 야, 지금 면발이 윤기가 돌고 아주 찰랑찰랑거리는데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야, 지금 그럼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된 건가요? 완성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볼까요? 지금 요리가 완성이 됐나요? 예, 예. 저희도 삼계탕 아주 다 됐습니다. 아, 지금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됐는데요. 그럼 예. 심사위원께서 바로 이제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대찌개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대찌개 먼저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음식이 지금 맛있겠는데요. 와, 예? 이 햄도 살아 있고 예. 국물도 아주 칼칼한데 예. 이거 먹지 마세요. 아, 왜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예! 피부에 양보해요. 피부에 양보하고. 아, 진짜. 그럼 삼계탕을 또 이제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삼계탕을. 반. 아, 고기가 쫄깃쫄깃한데. 네. 어떠세요? 역시 고기는 씹어야지 맛이지. 씹고 뜯고 바꿔버리기고 씹고 뜯고 바꿔버리기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승팀은 어느 팀인가요? 예, 오늘의 우승팀은 예. 제 피부를 양보해줄 부대찌개. 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그날까지 저희 직장인 동호회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그 죄를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 죄를 들어볼까요? 전 쓰레기입니다.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산 전 쓰레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말씀해 보세요. 여자친구 은희랑 백화점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데 이 옷 저 옷 너무 많이 입어본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옷을 사기 전에 옷을 입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 보는 데서 갈아입었습니다. 누드 모델이요. 은희한테는 특이한 옷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요. 더 놀라운 건 그 옷 교복이었습니다. 세일러문이요. 이런 것도 모자라 백화점에서 은희한테 비싼 선물 사주지 않은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그 사줬다는 그 마음이 그 중요한 겁니다. 싸구려 립스틱 사줬습니다. 크레파스요.
립스틱 눈이 그려주다가 립스틱이 미끄러졌습니다. 허... 조커야. 더 큰 잘못은 결제 사인하는데 대충 막 이렇게 낙서했습니다. 허... 분신 사봐요. 여자 종업원한테 사랑의 총알까지 쐈습니다. 허... 007 빵이요. 으아... 예? 아, 아닙니다. 다음 죄를 들어봅시다. 예. 여자친구 운이랑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트에서 너무 애들처럼 행동한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애들처럼 말썽만 안 피우면 괜찮습니다. 은희가 끌고 있는 카트에 올라탔습니다. 호호호, 카트라이더요. 카트에 꽂혀있는 동전들 제가 다 뺐습니다. 호호, 짤짤이요. 더 큰 잘못은 시식 코너에서 시식하다가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오, 패밀리 레스토랑이요. 이런 것도 모자라 마트에서 과일 사 먹는데 과일 먹으면서 장난까지 친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과하지 않는 장난은 괜찮습니다. 장난으로 은희 얼굴에 수박씨를 뱉었습니다. 오, 오서방이요. 그 날아가는 수박씨를 은희가 다 피했습니다. 오, 매트릭스요. 더 큰 잘못은 생선 사다가 떨어뜨렸는데 바닥에서 생선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오, 삐보이요. 이렇게 백화점 가서 말썽만 부린 전 쓰레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재환 씨! 어, 은희야. 내가 그게 재밌는 순발력 테스트 알아왔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재환 씨가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오케이, 알았어. 주유소! 소유주! 산토끼! 끼토산! 오, 잘하는데? 잘하지. 기네스! 쓰내기! 쓰내기! 너는 쓰내기입니다! 뭐야! 완전 쓰내기입니다! 순발력 테스트! 완전 쓰내기! 순발력 테스트! 쓰내기! 하나, 둘, 셋, 넷! 에고고고고고고고고! 야구구구! 마이구구구구! 마이구구구!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도개걸즈 뭐 영구 맹구 원구 하는 거 보니까 최고야 걸그룹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너희들 말이야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너희들이 말이야 홈쇼핑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 1위로 뽑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홈쇼핑에 출연하게 됐단 말이야. 이번에 빵 뜰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홈쇼핑 연습 한번 해보자. 자, 홈쇼핑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구매욕구! 그렇지! 구매욕구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이젠 내가 뿌듯해요 아주. 좋아요. 자, 이게 쇼핑호스트가 말이야 시청자들한테 구매욕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샹들리에가 한번 해보자. 네. 이쁘죠? 샹들리에. 자,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1987년 뭐네? 인사동 방화 사건 아십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 할 때 사라. 뭘? 뭐? 골펜 한 돌에 2,700만 원. 사라고 안 사면 기름을 붓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불량 배지? 이게 쇼핑 호스트야? 죄송해요. 네, 진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해볼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엘리자베스가 하자. 자, 강매하면 안 돼요. 네. 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다파라닷컴의 대표 장기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상품 애완용 바퀴벌레 되겠습니다. 이 바퀴벌레 여러분들 그냥 더럽게만 살아주시면은 어느새 싱크대밑에는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이거 개그스타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개콘에 너 봉숭아 캐릭터 아니야? 예. 그런 거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깜빡깜빡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긴 깜빡이에요. 뭐 하는 거야? 긴 깜빡이구나. 아무도 몰라요. 내가 좀 민망해 죽겠어 아주. 이런 거 욕구 뭐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원초적 본능이야? 아니요. 샤론 스톤 만나고 싶어? 네. 샤론 스톤 지금 50살이 넘었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뭐해 할머니를. 됐어 됐어. 자, 됐고. 자, 홈쇼핑 하면은 거기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야? 음식. 그렇지, 음식이지. 그 중에 김치를 또 제일 많이 판단 말이야. 자, 누가 한번 팔아볼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다이애나가. 네. 자, 다이애나 이쁘죠? 자, 다이애나가 한번 맛있게 파는 거야. 큐. 네. 자, 여러분 이 김치 하나면요
밥 한 공기가 뚝딱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 좋아 잘하고 자, 있어. 밥 한 숟가락에 자, 뭐하니? 그만. 이거를 누가 한 입에 김치 배추 한 포기를 누가 먹니? 네가 이게 무슨 쇼핑 호스트야? 이게 지저분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자 줄리아나가 자 이게 김치를 찢어서 하는 거야 알았지? 네. 맛있게. 자 밥 한 숟가락이에요. 그래. 찢은 김치를 그래 아,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밥 도둑이에요. 밥 도둑. 도둑이야! 곰짱 마! 뭐냐? 곰짱 마! 곰짱 마! 끼려! 그만!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니? 어? 이게 무슨 김치가 무슨 도둑이야? 뭐 김치를 때려잡고 있어? 죄송해요. 어? 니들이 푸드파이터야? 아니요. 스트리트파이터야? 아니요. 김창렬이야? 아니요. 김창렬도 요즘 정신차려서 안 그래요. 니들까지 왜 그러니 정말? 어? 됐어 됐어 아주 니네.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맨날 이럴 줄 알고 내가 쇼핑 호스트 한 분 데려왔어요. 어? 쇼핑 호스트의 달인 못 파는 게 없는 파라봉 씨 알지? 네. 네. 자 파라봉 씨 나와주세요. 파라봉이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파라봉 씨. 파라봉 파라파라 파라 다 파라 파라봉이야. 야 우리 파라봉 씨, 네. 네 지금까지 팔았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 부지기수 다 팔았습니다만 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 네. 구명조끼 12개 팔아먹었습니다. 야 하나만 더 또 하나 또 기억 나는 게 2m 18cm 최동만 네. 선수에게 네. 키높이 깔짱 10cm짜리 팔아먹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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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 자 그럼 파라봉 씨 오늘 네. 어떤 거 파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거 자 ABC 슬라이더. ABC 슬라이더 네. 이게 바로 뱃살을 쫙 빼주는 그렇죠. ABC 슬라이더죠. 자 이것만 갖고 불만족한다 그럼 바로 또 사은품 바르고 저희가 드립니다. 사은품으로 도난 방지용 리모컨 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자동차예요? 도난방지 경보기를 이걸 왜 줘요? 이거 2만원짜리 도난방지 5만원짜리 2만원 받고 있습니다 2만원 아니 이게 자동차가 아닌데 이걸 왜 주냐고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니 말이 많아! 아니 이거는 운동기구인데 무슨 야! 하면서 시동 키고 뭐? 얘들아! 네! 가자! 오빠 달려! 가자! 오빠 달려! 어디까지? 달려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 네. 아 가스 배달 갔다 가본 거예요. 비행대에서 파라파라 봐라 다 봐라. 파라파라 다 봐라. 한 코너 하시겠는데요, 그러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저기 아까 그 동호회 직장인 네. 동호회 코너를 보면서 생각하는 네. 게 요새 동호회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봉원 씨도 하고 계시죠? 저도 동호회에서 개그맨들 위주로 네. 이 야구단 예. 스마일 야구단을 제가 맞습니다. 단장으로 오. 있는데. 네. 근데 저 개그맨들이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이 야구를 진지하지가 않고 네. 다들 웃기려고 그래. 아~ 스쿼링 포지션에서 아~ 웃기려고 그러고 웃기려고. 던지는 것도 그냥 한다고 이렇게 던져. 직업병이 있더라니까요. 아~ 그럼 혹시 그 야구 동호회 저희 치어리더 안 필요하세요? 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마 성훈 씨가 그 치어리더를 하시려고? 아, 네. 치어리더로? 자격이 된다고요. 우천 콜드 게임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경기 취소하겠다는 거죠. 경기 취소한다고?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진짜. 에이. 제가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럼 많이 잘하면, 네. 잘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야, 진짜로요? 진짜로 네. 한번 멋지게 하면서 소개를 한번 해봐요. 그럼요. 네. 빠라바바라바밤밤 빠라바밤밤밤 빠라바라바라밤밤빠라바라바라바라밤밤빠라바라바라바라밤 어디 가냐! 1라운드 보고 가라!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박수! 오 예! 아 이거 말이야 이번에 실미도 7탄 찍는데 말이야 어? 이 배우가 없어 살아있는 연기 표정이 있는 그 배우들이 없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오디션 못 나네 아주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신인 배우 이명백 정구양입니다. 뭐 이렇게 표정이 죽어 있어 아예 어? 좀 살아있는 그런 표정 없어? 야, 살아있다 살아있어 어? 한번 해봐. 네 신미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열받아. 야! 왜 임마? 니들 2조 때문에 우리 1조가 항상 털리는 거 아니야? 참나. 뭐라고? 자식아! 어. 니들이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식이! 동작 자식. 그만! 지금 당장 격파 훈련이다. 격파 실시! 격파! 나츠! 격파! 빠우! 자, 격파! 빠우! 다음 머리 격파! 다음 너. 자, 머리 격파! 야! 어? 저 배우는 몸을 소중히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식들이 집파! 어? 훈련이 장난이야? 어? 안 되겠어. 너희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어. 둘 다 오통 가다! 잘 달고 졌군. 에이치! 에이치! 죄송합니다. 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너희들에게 아주 가혹하고 무섭고 잔인한 처벌을 내리겠다! 야! 즐겨! 자, 먼저 인두는 설경구! 난 행운아야! 될 줄 알았어. 우통 가자! 코 밑에 더. 허리 쪽 제가 허리 쪽 안 좋거든. 아, 뜨겁다. 이 냄새 나 삼겹살 땡긴다. 나도. 자, 냄새 좋다. 다음은 몽둥이 찜질이다. 몽둥이 찜질은 정재영. 나 축하한다. 나 축하한다. 아, 고마워. 아, 정말 제가 될지 몰랐고요. 저를 믿으신 사장님과 저 매니저 오빠들 엎드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거 완전 좋아. 나 변태인가 봐. 너무 좋아. 이 자식들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안 되겠어 이 자식. 체벌의 꽃 채찍이야! 저 때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 들어가! 연기가 지금 장난이야? 어? 꺼져. 내 눈앞에 사라져! 아, 잠깐. 아, 감독은 배우들한테 좀, 어? 융통성 있고 유연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좀 실수한 것 같네. 그 여러분들, 저기 꺼져주세요. 에? 꺼져주세요.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힘을 내. 안 되겠어. 지난번에 수술한 상처 자국이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너 쌍꺼풀 수술했잖아. 나 쌍꺼풀 수술했었구나. 아니 코도 같이 했잖아. 나 코까지 했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아니 돼지 코도 안 되는데. 아, 심지어 돼지 코까지 안 되는구나. 그래. 야, 사람들 자 모르겠다. 가자. 빨리 가. 거의 다 왔어.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 아유, 다 왔다. 다 왔어. 드디어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뭔 소리야. 우리 약수터 왔잖아. 어? 뭐야 여기 동네 약수터였어? 아이고. 야, 너 약수터에서 친다고 아까 배드민턴 채까지 챙겼잖아. 심지어 내 배드민턴 채까지 챙겼었어? 그래. 와, 내 몸 속에 지우개가 있나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어머. 저 할아버지, 운동하신 거 좋은데 좀 뒤 좀 보고 하세요 좀. 야, 너 제정신이야? 왜? 여기 약수터 지켜주시는 산신령님 아냐? 에? 아, 심지어 박수치던 양반이 산신령이었어? 아, 자네를 찾아왔네. 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금도끼가 네?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 난 심지어 나무꾼이었어. 다시 한번 묻겠다. 어느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예. 그렇다면 자네가 이 선녀술 훔친 게 확실하구만.
아, 심지어 나 손이 옷까지 훔쳤었어. 야! 네가 내 옷 훔쳤었어! 에이, 샬! 아! 야! 내놔! 야, 심지어 네가 선녀야? 야, 갖고 가! 가! 아, 씨! 아, 똥 밟았어! 아유! 아, 제가 왜 저렇게 생긴 선녀 옷을 훔쳤을까요? 아유, 자대, 저 친구랑 10년이나 살았지 않느냐? 에이! 아, 쟤랑 10년이나 살았었어? 아니, 아유. 같이 자녀도 있었으면서? 애까지 있었다고요? 아빠! 어, 진아야! 아유! 어, 진아야,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어딨어? 아유, 사내 자식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세네요, 얘. 예. 넌 또 왜 왔냐?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산신령님이 앙드레 김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패션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 피날레 같이 장식해 주세요. 아니, 심지어 내가 피날레 모델이었어. 아이, 내 머리 속에 지우개가 있나? 아, 싫어, 절로 가. 자,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판타지 극장 영화 괴물편 시작합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제가 괴물이고요. 제가 옷을 잘못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돌연변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시죠? 지금 괴물에서 화제가 된 헤드폰요. 완전 청순하고 예쁜 겁니다. 현서야! 도망가자, 현서야! 일로 와! 일로 와! 예, 저는 국민 배우 송강호고요. 예, 저는 고화성입니다. 딱 중학교 1학년의 표준 체형인 겁니다. 네, 도망가자! 현서야! 일로 와! 현서야! 얘 손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흡사해가지고 제가 잘못 쥐고 가는 겁니다, 지금. 야! 지금 엄청 가뿐하게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지금 괴물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는 시체라서요.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아, 도망가야겠다. 현서야, 이 새끼가. 아버지, 손을 부으러 착하면 어떡하냐, 바보야. 아버지. 예, 저는 변희봉입니다. 여보세요? 현서 찾으러 갑시다, 아버지. 가자. 배두나 어디 갔어? 배두나? 배두나 어디 갔지? 배두나. 누가 배두나야? 제가 배두나입니다. 야들보다 몸매도 날씬하고 얼굴도 억수로 이쁘게 생겨가지고 배두나로 캐스팅 된 겁니다. 너 가라. 아버지 이제 현서 찾으러 갑시다. 그래, 잡으러 가자. 자, 가자. 짠짠 따라다라 단짠짠. 지금 숲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짠짠 따라다라 단짠짠. 저희가 지금 하수도 밑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단짠 따라다라 단짠짠. 지금 철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기 봐. 여기 근처에 분명히 현서가 있을 거야. 원효들에게 남당 찾아보자고. 여기. 아니. 전 지금 다리 밑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 어서 마차의 저놈이야. 알겠어. 땅땅땅.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꼬리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 도망갑시다. 도망가자고. 아버지. 제가 뒤로 간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앞으로 탁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가. 어여가. 아버지! 저는 밟혀서 죽었습니다. 이 자식 용서할 수 없다! 당당당당당! 지금 제가 꼬리로 날려버렸습니다. 오빠! 이 자식이! 이게 불화살입니다. 죽으라 이 괴물아! 어뜨거! 딱 보셔도 아시겠죠? 지금 이 불에 엄청 많이 크게 붙은 겁니다, 지금. 뜨거워! 마지막이다, 이 괴물!
뚫어뽕이 아닙니다. 이게 긴 쇠 창살이에요. 그걸로 찔는 겁니다. 도와줘! 예! 전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현서야. 아버지. 아, 현서야. 아빠. 아니 현서야. 아 현서야. 아빠. 원래는 영화에서 얘가 죽는 건데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 극장판에서 예, 감독판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예, 저는 별로 안 힘듭니다. 자 이제 영화 끝났고요. 예?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타지 극장이었습니다. 판타지 극장이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절대 소리 없어요. 네.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남편 라디오 됐어요. 가끔 키기도 하고 꺾기도 해. 자 그럼 이제 후배들 질문 좀 받아볼까요? 그래요. 네네. 후배들 네. 꿈나무들이 또 선배님한테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 나도 어릴 때 꿈나무였는데. 글쎄요. 네. 그 개그맨 신동엽 씨를 발굴하신 장본인이시잖아요. 최근에 혹시 눈에 들어오는 후배 개그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기를 조금 봐주면서 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준호 씨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뭔가 딴 데 한눈 파느라고 지금 이게 아니 그건 접었어요. 아니 접었는데 네, 그건 많이 접었는데 왜 이렇게 네. 개그맨에서 갈 때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는데 그걸 약간 샛길로 빠져서 아, 그 아하. 붙을 때 다른 짓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수근 씨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요즘은 네. 최고죠 이수근 씨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경규 씨도 잘해요. 누구 이경규? 후배니까 후배니까. 아, 후배. 아, 요새 눈여겨 보고 계세요? 네. 잘하더라고. 예. 곧 뜨겠다. 될 거예요. 네. 바로 밑에 후배가 누가 계신 거예요? 밑에 후배가 이경규 씨예요. 바로 밑에가. 바로 밑에 후배가. 밑에 후배. 아, 최양락 씨 그다음에 이봉훈 씨. 아, 네. 바로 밑에 후배. 네. 바로 밑에 후배. 눈여겨 보고 있대요. 선생님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개그맨에게는 타고난 끼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노력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사실 99%의 끼고요. 1%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고 먹더라, 너무. 그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계속 말만 자꾸 자꾸 본전도 못 찾아요. 그냥 선배님이랑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네. 가만히 있는 게 자, 그러면 여기 김준호 홀 한번 가볼게요. 네네. 그 평소 그 쌍방울 자매의 빈대떡 신사를 즐겨 듣는데요. 또 그룹 결성할 아니 앨범을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 진짜로 즐겨 들어요? 네. 불러봐. 야 언니는 정말 정확하신 분이야. 자, 말 잘해. 불러봐. 시킨 건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게. 시작. 어제 검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색한 거잖아. 네. 검색을 왜? 해봤는데요. 네. 또 앨범을 낼 계획이 있으십니까? 바로 꼬랑지를 내는데요. 네. 저는 음반 낼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혼자만 보세요. 망하라고 혼자만.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보세요. 혼자만 망해. 그럴 만한 입장이세요? 또 혼나 또 혼나. 이수지 양이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그래? 네네. 선배님 원효대교가 놓여지지 않았을 때부터 방송국 출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뗏목 타고 출근하셨는지. 원효대교도 없었고 저희 때는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방송을 했었고 국회의사당도 없었어요. 진짜요? 국회의사당 네. 나중에 생겼죠? 나중에 생겼어요. 그 벽돌 날릴 때 네. 벽돌 날르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같이 여의도 날라다니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버스가 서울대교라 그랬죠. 마포대교도 네네네. 아니었고 거기로 유일하게 다리 하나 있었죠. 네. 그리고 통행금지 있어서 방송 끝나고 나면 야통증을 줬었어요. 그게 뭐예요? 야간통행증. 야간통행증을 줘서 그거를 갖고 다니면 밤새 돌아다닐 수 있는. 아 진짜요? 네. 네. 와. 그래서 방송 끝나고 그거 얻어가는 재미로 밤에 방송했었던. 온종 개그스타가 되려면 역사는 흐른다. 예, 아니 산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예, 껌 늘어뜨려서 안 떨어지게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내가 아이스크림 선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왔어요. 선을 넘어서 하니까 심심해 보이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오늘 벌칙 받을 극장은 이봉원 홀, 그리고 1등은 송은이 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